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KB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등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그 델타 변이 확산이라든가 최근 중국의 전력난 등 이제 공급망 부족 현상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해소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이제 기업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뭐 금융주를 비롯해서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 자체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런 것들이 증시의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뭐 최근 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뭐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만 이미 그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좀 뭐 시장 예상 범위 내에 형성되어 있고 또 최근에 그 백악관의 어떤 공급망 부족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안들이 좀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자체가 좀 증시를 더 이렇게 짓누르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시차를 두고 공급망 부족 현상이 해결될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좀 경기의 어떤 완만한 회복, 실적 호조 이런 것들 인해서 좀 안도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 우려가 기업의 실적에 가려서 이렇게 증시를 억누르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국제 유가가 80달러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90달러 그리고 이제는 100달러 이야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떨까요? 뭐 심지어 지금 일각에서는 뭐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가격 상승의 그 여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제 우려 자체가 이제 확산되는 배경인 건데요. 물론 이제 동절기 에너지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있고 또 오펙의 최근 이제 증산량 자체가 코로나 그 극복 과정에서 증가하는 수요를 이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유가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도 동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우려가 물론 뭐 일각에는 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러시아에서 이제 천연가스 공급량 확대 가능성이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오펙의 움직임이 좀 중요한데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제 유가가 급등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급락했던 어떤 이러한 어떤 패턴을 이미 그 학습 효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펙에서 만약 추가적으로 유가가 더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좀 증산에 나설 가능성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와의 가치 그러니까 그 유가와 반대편에 있는 어떤 자산이라고 보면 이제 달러화를 들 수가 있는데 달러화가 이제 어쨌든 뭐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 경기의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 좀 지나치게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유가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예, 유가의 추가 상승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성향을 떠나서 어쨌든 이제 11월 회의, 그러니까 11월 2, 3일, 2일과 3일에 있는 회의에서 테이퍼링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기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물론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변동성이 재차 좀 나타날 가능성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상치, 그러니까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는 데 비해서는 상회하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증시의 하단을 좀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뭐 9월달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좀 전월보다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양해값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경기 모멘텀은 어쨌든 3분기보다는 이제 4분기로 갈수록 조금 그 경기에 대한 어떤 둔화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경기 관련 지표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